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 감사합니다. 또 어김없이 변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좀 가란다. 제가 뒤에 나오는 동현이하고 형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뒤로 가세요. 여기 이걸 뭘 끼거나 이걸 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하지? 솔로몬 다 들리나요? 뒤에까지? 네. 앞에 분들은 당연히 들리시죠. 뒤에까지 뒤에까지 들리죠? 여기 뒤에도 잘 들리나요? 그러면 이쯤도 잘 들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열등을 끝나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요, 지금. 그것은 바로?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다 같이 만든 화합의 장은 그 라라라라는 곡인데,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셋넷 하면 이 부분을 같이 불러주시면 되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셋넷을 하면 라라라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한번 힘차게 불러주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시겠죠? 네. 여기부터 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셋넷. 뭐죠? 혹시 하시기 싫으신 거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라라 해주셔야 돼요. 셋, 넷. 아주 좋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셋, 넷 할 거예요. 셋, 넷. 이번에 2층 빠질 수 없죠? 2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셋, 넷을 하면 라라라. 자, 아시겠죠? 자, 셋, 넷. 여기 보기에 지금 절반에 이르는데, 그분이 여기 금방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같이 제가 노래 부르다 중간에 셋, 넷을 할 겁니다. 셋, 넷을. 자, 셋, 넷. 라라라라.